야, 일단 오토바이가 일단 눈에 들어오고 운동기구도 지금 운동기구도 있고요. 네네. 오, 야, 여기 진짜 멋있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건강해지는 건강? 네, 저희 부부의 좀 건강해지는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서 이제 운동하시는 거구나. 네, 운동부 하고요. 바닥이 지금 너무 눈에 띄는데요. 이게 뭐예요? 바닥 위에다 지금 동전이나 포스터를 얹어놓으시고 위에다가 투명 에폭시를 바르셨어요. 네, 네. 오. 이거는 뭐 의미가 있는 것들인가요? 처음에 주차장 작업을 할 때 네. 좀 특별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나름 이제 제가 뭐 촬영한 사진도 있고 출장 다니면서 남는 동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에폭시를 쳐서 고벽돌로 마감한 벽면은 사이사이를 비워 수납장처럼 만들었는데요. 반대편은 붉은 벽돌을 시공해 대비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뵈면서도 아 몸이 되게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네. 야, 여기 지금 운동기구가 있는데 이게 끝인가요? 정말 특별한 공간은 또 옆쪽으로 옆쪽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저 미닫이문이 있는데 네네. 오 여기 진짜 특이한 공간이에요. 네. 일단 운동기구가 한쪽에는 네. 이렇게 있고 네. 운동실 겸 휴식 공간으로 꾸며진 곳은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었다는데요. 답답할 수 있는 콘크리트 벽면에 창문 모양의 거울을 달아 확장감과 개방감을 주었습니다.